자, 오늘 고센 땅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거주했는데 그때 애굽 안에 이들은 고센 땅, 고센 지역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성경은 400년간 종살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성경은 타락한 이 세상을 빗대는데 이 애굽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죄악된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고 있죠.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영적인 애굽이다라고 계시록에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집트 나라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랬죠. 자,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돔, 애굽이 바로 계시록 11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실제 소돔, 실제 애굽이 아니죠.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이요? 골고다 언덕이죠.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곳을 영적으로 소돔,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골고다 언덕은 전 세계의 중심이죠. 실제 가나안 땅이 세계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실제 중심 꼭지점이거든요. 바로 이곳은 예수님이 세상 중심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11장 8절을 근거로 타락한 이 세상,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이 세상을 바로 영적인 애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애굽이 내린 열 가지 재앙은 무엇일까요? 실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영적인 애굽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 애굽,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마지막 재앙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영적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바로 마지막 세상 애굽을 심판하는 곳에서 우리가 바로 해당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전 구절을 보시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과 사건들은 다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 실제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그 바벨론, 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바벨론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이 큰 성 바벨론도 바로 뭐예요? 영적 바벨론이죠.
앞서 말씀드린 영적으로 하는 영적 애국이에요. 똑같이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켜요. 마지막 때 타락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영적 바벨론, 영적 애굽이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 말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안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애굽의 10대 재앙을 받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타락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바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애굽, 영적인 바벨론의 탈출. 즉 오늘날 말세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영적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떨어지는 재앙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말세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거기서 나와라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스스로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 영적 출애굽, 영적 출바벨론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이 멸망의 구덩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따라 출애굽도 할 수 있고 출바벨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세계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면은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과거 애굽 안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죄의 종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도 애굽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영적 출애굽 출바벨론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이 애굽에 내린 대대적인 재앙, 이 애굽을 초토화시킨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고센 땅.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센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애굽 안에 하나의 지명이에요. 고센 땅도 애굽 땅이에요. 그럼 애굽 안에 있으면 아까 재앙을 받고 멸망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애굽, 영적 바벨론을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재앙 피하려면. 그런데 애굽 안에 있는 땅인데 고센 땅에 있으면 그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하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고센은 마지막 때 재앙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애굽을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세상인데 지금. 그럼 뭐 별나라로 가야 돼요. 지구를 떠나라 이거 아닙니까? 지구가 이 세상인데.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신령한 영적 애굽 땅에 살지만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는 비결은 바로 뭐다? 애굽 땅 안에서 어디에 있으면 돼요? 고센 땅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실제 이곳에는 애굽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오늘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의 축복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고센 땅에 있으면서 받은 축복이 마지막 때 영적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자, 고센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땅이었다. 멸시하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그 멸시받은 땅이 구원의 장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46장 34절 읽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아직 기근이 남았잖아요.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70가족을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으로. 왜? 거긴 양식이 있으니까 비축한. 요셉이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입니다. 4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멘트하래요. 고센 땅에 목축한다고 하고 고센 땅에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는다? 바로 그들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목축업이 애굽에서는 멸시당하는 직업이었을까요? 지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여러 신 가운데 짐승들도 신이거든요. 지난번 대표적으로 송아지 신, 에피스 신 말씀드렸죠. 네? 자, 이들이 신으로 여기는 짐승을 막 부리고 막 목축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자기들의 신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일부러 목축업이라고 밝히고 변두리 땅, 고센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센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가증히 여김을 당하는 땅이 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할 것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결국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함으로써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조치였다는 분리. 자, 만일 야곱 가족이 당시 요셉이 2인자였잖아요. 그죠? 바로왕 다음에 위치했던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가 요셉인데 만약 야곱 가족이 요셉의 후광을 얻어서 화려한 애굽의 중심지, 문화가 발달된 중심지에 정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셉의 권력으로. 그렇다면 만약 그랬다면 430년 거주하고 나오게 될 그때 이들은 애굽에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일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이 불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백으로 애굽 중심지에 가서 땅 사놓고 빌딩 짓고 예를 들면 그죠? 모든 핵심적인 사업을 다 가져가 요셉 가족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라 할 때 나올 수 있습니까? 애굽의 중심부에 이미 동화됐는데 애굽은 떠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 가족을 고센 땅에 가증이 여기는 장소로 그들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자, 만약 이들이 애굽 중심지에 살았다면 이들은 사상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했겠죠. 그럼 이들의 사상이 애굽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뿐만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과 가까이 중심부에서 살면 육체적으로 또 통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자식들 결혼시킬 거 아니에요. 너희 가면 우리 가면 맞춰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애굽의 역사, 선민의 깨끗한 신앙 보존의 역사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들이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들이대서 고센 땅에 따로 한마디로 치우쳐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영적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영적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다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거주지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애굽의 중심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애굽의 중심부, 이 땅에서 모두가 동경하는 곳 중심에서 우리가 직장 잡고 거기서 큰 집 얻고 거기서 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마지막 때 거기서 나오라 할 때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 중심부에서 떨어진 영적 고센 땅이 오늘날 우리의 주된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는 한마디로 얘기했죠. 고센 땅도 애굽 땅이에요. 우리가 애굽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대화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같이 대화해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일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과 분리된 애굽 안에서의 삶이 고센의 삶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고센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센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요. 세상 애굽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어떠한 가증이 여김을 받아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해지면 절대 못 나오거든요. 성경은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오늘날에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즉 애굽 땅에서 너희는 고센 땅에 거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고로 그 얘기죠.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가증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대요. 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들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애굽 땅 안에서도 고센에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당연히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세상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애굽 땅 안에서 어디에 산다는 증거예요.
고센 땅에 산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애굽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땅. 보통 변두리가 아니라 애굽과 그 바깥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애굽에서 완전 끝 철책선 부근에 있는 땅이 고센 땅. 자, 왜 요셉은 국무총리임에도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지에서 편한 장소, 문명이 발달된 장소에 거하게 하지 않고 변두리, 그것도 국경 지역에 살게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 창세기 15장 횃불이 지나가면서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야 한다라는, 떠나서 가나안 땅 가야 한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이들이 영영히 머물 땅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기 가장 좋은 장소로 야곱 가족을 인도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야곱 가족의 주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축업의 특징은 여차하면 자기 재산들이 다 발이 달려서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농사 지으면 곡식이 발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목축업은 여차하면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재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셋업한 거예요. 직업까지도. 그죠? 즉, 이들은 애굽 땅에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영영이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임시 거처로 거기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연단을 받고 또 거기서 오히려 번성해서 결국 탈출 나와야 하는 임시 거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영적 애굽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올 텐데 우리의 영육간 거쳐도 세상 애굽 땅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변두리 지역. 국경 지역이 바로 우리가 영육간 머물러야 될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지, 여기가 가장 문명이 발달된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긴 바로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국경 변두리. 여기가 고센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여러분, 이 땅이 천국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는 걸 아십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죠.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두리라는 걸 아십니다. 세상 중심 모두가 동경하는 그러한 직업, 문화, 문명 그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비례합니다. 자, 여러분 국경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모든 나라의 국경지역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죠. 맞죠? 여러분 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있잖아요. 그죠? 그 국경지역이 막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입니까, 거기?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장벽 하나 세워져 있죠. 남북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비무장지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청정지역,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것이 바로 국경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변두리 지역에 살면 일단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무료해요.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떠나라, 출애굽해라, 출바벨론해라 할 때 즉시 떠나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반드시 마지막 때 거기서 나오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점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열심히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나오라고 할 때 못 나와요. 마지막에 갈리는 거예요. 내가 고센 땅에 있느냐, 애굽의 중심부에 있느냐.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어떤 관리? 힘들지만 어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세상과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세상과 안 친해지는 훈련, 세상과 멀어지는 훈련, 애굽 중심부에서 저 변두리로 나오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지 여차하면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이요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가늠한 여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신랑 삼는 자들, 세상을 친구 삼는 자들은 반드시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어 있다. 세상도 친하고 하나님도 친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세상과 친구 되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점점 듣기 싫어져요. 왜? 세상과 친한 그런 일들의 얘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싫어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본교에, 제가 그 한국의 그 우리 그 본교의 그 대학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수백 명 이렇게 있는 그 신앙 모임에서 한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러 가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당구에 빠진 친구예요. 그 자기가 당구장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당구를 좀 배워가지고 그 친구를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다음부터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전도하러 간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한 세 달 지나서 얼굴이 까매져서 나온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 제가요. 그 친구 전도하러 가서 당구를 배우고 당구를 치니까요. 당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당구에 빠져서 그 친구에게 전도 당했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 그거예요. 세상 중심부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주변인 약간 겉도는 위치 바로 이곳이 어디다? 고센 땅에 머물러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재물은 세상의 대표죠. 이게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쏠리거나 재물, 세상에 쏠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쏠려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라는 절추가 내 삶에 더 무거워야 할 줄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치우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계속 광야에서 가나안이 아닌 세상 애굽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애굽의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육신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세상 중심부에서 나와서 어디에?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센 땅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나의 삶이 세상의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변두리, 고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그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